별컴언니의 키보드 리뷰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컴언니입니다. 오늘은 별컴언니가 키보드 리뷰를 하러 왔어요. 바로 짠! 보이시나요? 콕스의 CK87 크림블루 게이트론 LED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 황축입니다. 일단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예쁜 목소리로 뿌룰룩 뿌룰룩 뿌룰루.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보드가 들어있고요. 매뉴얼, 키캡 리무버. 이 리무버는요 여러분, 간편하게 빼낼 수가 있어요. 힘들이지 않고, 그냥 힘들이지 않고 꽂아서 뽑으면 돼요. 예! 이렇게 쏙 나오죠. 황축이라서 속 안에 키가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청소 브러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러분. 뭐 얼굴에 메이크업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청소 솔이 굉장히 얇고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깊이 구석구석 들어가요. 미세먼지까지 모두 다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야. 일단 이 키보드를 꺼내봤는데 여러분, 크림블루 색상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날씨와 완전 찰떡이네요. 콕스 CK87 크림블루 10킬리스 87개의 키로 만들어진 키보드인데요. 원래 가격대는 6만원대인데요. 할인해서 49,900원. 할인해서 49,900원입니다. 나는 가성비에 끼는 것 같다. 콕스 CK87 색상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크림 블루와 블랙, 네이비, 레드 그레이, 그리고 화이트까지 이렇게 총 5가지라고 하니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키감은요, 부드러운데 그렇다고 미끌림은 없어요. 색상은 시원하면서도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에요. 좋아요. 모던한 느낌이에요. 모던한 느낌. 너무 차가워 보이거나 그렇지도 않네요. 잘 만들었다. 밑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요. 양쪽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고요. 밑에 그리고 정 가운데 끝에 이렇게 총 5가지의 미끄럼 방지가 있고요. 보시면 그리고 2단계예요. 이게 1단계 느낌이고요. 이게 2단계 느낌이에요. 미끄럼 방지를 봤을 때는 완전히 세게 밀지 않고서야 미끌리지가 않아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에는 USB 단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USB 단자는 패브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끝에는 금도금 단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급스럽죠? 이 패브릭도 굉장히 두껍네요. 오늘 소개하는 키보드는 콕스 자체에서 개발한 하우징과 화이트 바디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발한 하우징과 크림과 블루의 믹스된 색상. 이 느낌 너무 좋다. 부드러운데 미끌림은 없어. 이 끝에가 약간 거칠거칠? 약간 까끌까끌? 또한 이 키캡을 보시면 이중 사출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연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키보드는 제가 전에 리뷰한 콕스 피네스 아크릴 키보드 황축인데요. 얘는 파스텔 톤의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이라면 얘는 단일 화이트 LED지만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에요.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죠. 이 키보드의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리뷰를 한번 보시고 와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이 키보드는 콕스 자체에서 개발한 하우징과 화이트 바디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또한 단일 화이트 LED로 발광이 돼서 깔끔하고 심플하면서 이 중간에 있는 블루가 포인트가 되어요. 이 조합 미쳤다 진짜. CK87은 87개의 키 구성으로 컴팩트한 사이즈를 제공해 공간 활용도까지 높였어요. 10킬리스, 말 그대로 옆에 10키가 빠진 거죠. 그래서 진짜 작업 용도가 아닌 게임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10킬리스가 딱 사이즈죠. 가로는 36, 세로는 14.5, 높이는 5cm로 되어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크림블루는 청축, 황축, 갈축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크림블루는 황축입니다. 청축은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신나는 클릭감이라면 황축 같은 경우에는 청축은 부담스럽고
적축은 너무 가벼워서 기계식이라는 느낌을 못 느끼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축이에요. 확실히 청축보다 경쾌함은 덜하지만 기계식 특유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은 덜하면서 키보드를 치는 재미가 있죠. 갈축의 경우는 청축에 타건 느낌이지만 클릭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축이에요. 느낌은 청축인데 소리는 부드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이 CK87은 확실히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라 그런지 폴링 레이트 1000Hz로 빠른 전송이 지원하니 게임 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윈도우 키 잠금 기능이 있어요. FN키랑 윈도우 키 이렇게 누르면 윈도우 키가 잠겨요. 그래서 게임 도중에 튕기는 현상을 차단할 수가 있죠. 이거 진짜 장점이죠. 다시 풀어줄게요. 또한 특정 키가 아닌 모든 키에 대한 동시 입력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오일류 윤활 처리로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적용시켜 스위치가 눌리는 위치에 키캡의 뒤틀림을 방지해 주었어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타이핑이 가능하죠. 그리고 사용이 편리한 멀티미디어 단축키 또한 적용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통 울림을 줄이는 흡음재도 같이 있어요. 타이핑을 쳐볼게요. 통 울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흡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통 울림을 최소화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심리스 디자인으로 한글 영문 ABS 크림블루 믹스 키캡으로 폰트부터 설계까지 모두 콕스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퀄리티를 한층 더 높였어요. 그래서 타건을 쳤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부드러운 키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옆 사이드를 보시면 섬세하게 곡선으로 제작이 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높낮이가 달라서 인체공학적 킵캡 구성으로 스텝스컬처 2 라인을 따라 곡선이 이루어진 느낌이라 세심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제작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작된 키보드가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장시간 사용했을 때요 손목에 편안함을 주거든요. 확실히 손목에 무리가 덜 와요. 그럼 LED 모드를 한번 볼게요. 불을 완전히 끄고 오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화이트 LED예요. 이거 되게 느낌 좋다. 대한민국! 이렇게 보시면 LED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콕스의 CK87 키보드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함께 자신의 메일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오늘 벨컴 언니가 리뷰한 CK87 크림블루 이 게이밍 키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벨컴 언니의 타이핑으로 오늘의 게이밍 키보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